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태복 20장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od's kingdom is like a estate manag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workers for his vineyard.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뭐 같다. Like 하면 뭐뭐 같다. An estate manager, 재산 관리인가 같습니다. Who가 이렇게 관계대명사일 겁니다.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나간 그런 재산 관리인가 같다. 자, 여기 to는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라 보면 되겠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For his vineyard. 그의 포도원을 위해서. They agreed on a wage, a dollar a day.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이제 어디에 합의했냐면은 그 급료 임금에 대해서 하루에 1달러. 자, 여기 이제 이 메시지 성경 1달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그 원래 성경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저 ESV 보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자, 이건 상당히 낮게 잡았네요. 우리 그 한글 메시지 성경에는 이제 5만 원으로 그렇게 잡았어요. 예, 그리고 went to work. 자, 이게 T가 두번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일하러 나갔다. Later, 후에, about 9 o'clock. 자, about 하면 대략쯤 이런 뜻이죠. 9시쯤에 the manager saw some other man hanging around the town square unemployed. 예, 9시쯤에 그 관리인이 봤습니다. 누굴 봤냐면은 몇몇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자, 이 행인이 이렇게 man을 꾸민다 보면 되겠습니다. 아, 어슬렁거리는 거죠. 얼쩡거리는 어디에서? The town square. 그 마을 광장에서, 마을 문턱 장터에서 unemployed. 자, employ 하면 이제 그 고용된 건데, un이 보통 부정이죠. 그 실업이 상태, 고용되지 않은 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을 광장에서 어슬렁거리는 얼쩡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He told them. 자, 그가 그 관리인이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하라고 말한 거죠? 일하러 가라고. 그의 포도원에. 그리고 he would pay them, 그들에게 지불할 거라고. A fair wage. fair 하면 그 공정한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상당한 그런 급료를, 상당한 임금을 지불할 거라고. They went.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갔습니다. 자, 여기 이제 NRSV의 3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이너 클락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게 서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 여기서는 이제 hanging around 이렇게 했는데요. 표현을. 아이들한 상태. 약간 아이들은 약간 게으른 그런 이제 할일 없어서 빈둥거리는 그런 표현인데요. In the marketplace. 자, 이거 marketplace라고 나오죠? 여기서 town square입니다. He did the same thing at noon. 자, at noon, 정오에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자, 앞에서 그렇게 고용한 식으로 사람들 고용했다는 거죠. And again at 3 o'clock. 자, 지금 3 o'clock에서 오후 3시에도 다시 그렇게 하고요. At 5 o'clock, 5시에도 그는 went back, 나갔어. So found still,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자, 이건 standing around, hanging around였는데, 서성이는 그런, 서서, 주변에서 서성이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He said, Why are you standing around all day doing nothing? 자, 왜 너희들은 서서 있느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they said, Because no one hired us. 한 사람도 우리를 hire 하면 고용하다는 뜻이죠. 일을 쓰는 거니까 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He told them,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러 나가라고, 그의 포도원에. When the day's work was over. 자, 그날의 일이 끝났을 때, be over 하면 끝나다죠? 끝났을 때, the owner of the vineyard, 포도원 주인이 지시했습니다. Instructed his foreman에게, 작업반장, 청지기에게. Call the workers. 자, 일꾼들을 불러라. 불러와라. 그리고 and pay them, 그들에게 지불해라. 그들의 급료를. 자, 시작해서 뭘 시작하냐면 처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속해라. 처음에 고용한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the last는 마지막 사람들, the first는 처음 고용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부터 보시면, those hired at 5 o'clock. 잠깐 꺼내시면,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were each even a dollar. 자, 각각 1달러씩 받았네요. 그리고 자, those 하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고용된 사람들이, 자, 여기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꾸면서 얘가 동사로 보면 되고요.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여기 대디아를 그들이 would get far more 더 얻을 거라고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But they got the same.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들 중 각각이 1달러씩 taking the dollar 한그 달러를 그 돈을 취하면서 그들이 groused angrily to the manager 관리인에게 아주 화나면서 그 불평을 했습니다. These last workers 자, 이 마지막 일꾼들은 put in only one easy hour 네. 자, 한 쉬운 시간에 단지 일을 했는데 그리고 and you just made them equal to us 당신은 단지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이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주용법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를 이제 말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을 어디 아래에서 스코칭 선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He replied to the one speaking for the last.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speaking for the last 나머지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Friend, I haven't been unfair. 자, 나는 불공정하지 않다. We agreed on. 우린 동의했다. The wage에 그 임금에 대해서 1달러, 1달러에 Didn't we?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So take it and go. 그것을 가지고 가라. And I decide to give it to the one. 아직 그러면 되겠네요. 나는 주기로 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지막에 온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기로 결정했다. Can I do? 내가 할수 없느냐? 그죠? 와디아를. I want with my own money. 내 자신의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없느냐? Are you going to get stingy? 자, get stringent, 인색한 건데요. 인색하게 되려고 하느냐? Because I am generous. 내가 후하기 때문에. 후하기 때문에 내가 인색하게 되려고 하느냐? Here is again the great reversal. 여기 다시 큰 반전이 있다. Many of the first ending of last. 처음 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결국 되고, at the last first. 나중된 자가 처음으로 될 것이다. Jesus now were on the way up to Jerusalem. 예, 상당히 한참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took the 12 of the to the side of the road. 예, the 12 열두 제자죠. 열두 제자를 took off 하면 따로 불러서 길 한쪽으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Listen to me carefully. 자, 내 말을 잘 들으라. We are on our way up. 자, 우리는 가는 중인데요. Up to 예루살렘으로. When we get there, 우리가 거기 갔을 때, the Son of Man, 자, 이게 대문자죠. 인자입니다. 인자는 will be betrayed. 자, 배반될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To 누구에게? The religious leaders,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scholars, 학자들에게, 율법사들에게. They will sentence him to death. 센텐스 하면 형을 선고하는 거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고, they will then hand him over. hand over 하면 넘겨주다는데요. 그들이 그를 넘겨줄 것이다. 에게, the
로맨스, 로마 사람들이 느끼는데요. 또 뭐, 어떻게 되냐면요. mockery and torture and crucifixion. 예, 조롱과 고문과, crucifixion 하면 십자가 못 박는 거죠. 십자가형으로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he will be raised up alive. 그는 살아날 것이다. It was about that time, 그때쯤에, the mother of the Zebedee brothers came with her two sons. 두 아들이 있는 그 세베대의 형제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그때, knelt before Jesus with a request. 무릎을 꿇었죠. knelt. 앞에, 예수님 앞에, 뭐 요청하면서. 이건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시간을 그 당시 그때 이걸 강조하려고 왔습니다.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Jesus asked.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He said, Give your word. 약속해 주소서. 말을 달라는 건가? 말해 주소서. 대디야를. These two sons of mine. 나의 두 아들이, 이두 아들이 will be awarded. 수동이 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The highest places of honor. 가장 높은 자리, 영광이 가장 높은 자리에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in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Jesus responded.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You have no idea. 너는 모른다. 이거죠. You don't know의 강조형이라고 되겠습니다. What you're asking.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을 모른다. And he said to, 그가 말했습니다. To James and John에게 말했습니다. Are you capable? 자, 이게 할수 있는 뜻이죠. Be capable of. 마실 수 있느냐? Drinking.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어떤 잔이냐면은 그 잔이 바로 데디아가 설명해 줍니다. I'm about to drink. 내가 막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They say, sure. Why not? 왜못 마십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답했습니다. Jesus said, come to think of it. 자, 그것을 생각해보니 생각한데, you are going to drink my cup. 너희들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다. But as to, awarding place of honor, 영광의 자리에 주는 그 상에 관해서는, that's not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My father is taking care of. 나의 아버지께서 take care of, 책임지신다. 그 일에,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신다. When the ten others, 다른 열 제자들이죠. 두 제자를 빼니까, heard about this. 이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They lost their tempers. 자, 그들이 분노를 잃었다는 것은, 그 분을, 잃었다. 화를 냈다는 거죠. Thoroughly disgusted with two brothers. 자, 제임스와 존이죠. 그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참으로 정이 들었습니다. So Jesus got them together. 그들을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뭐 하기 위해서 모았냐면 things 그 일어난 일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He said 그런 말하기를 You observed 자, 현재 완료로 썼어요. 지금 너희들 보고 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 godless 이렇게 리스가 보통 부정이니까요. 믿음이 없는 그 통치자들이 그들의 weight 자, 무게 뜻인데요. 그들의 권력을 throw around. 자, 이게 이제 권력을 휘두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특징이 이렇게 그 이디엄을 상당히 잘 쓴다는 거. 현대에서 사용하는 그 이디엄을 수급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권력을 휘두른다. How quickly a little fowl goes to their heads. 자, 어떻게 빨리 그 작은 힘으로 goes to their heads. 그들이 자만하는지. 자, 그들의 머리까지 높아진다고 하죠. 머리까지 가는 건 자만하는지. It's not going to be that way with you. 자, 너희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Whoever want to be great. 여기까지 주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고자 원하는 사람은 must become 돼야 한다. 종이 돼야 되고. Whoever want to be first.
어몽유. 자, 여기까지 자르면 되겠네요. 너희들 중에 처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는 must be your slave. 자, 종이 되어야 한다. That is what the Son of Man has done. 이것이 와디아이다. 그죠? 와디아가 뭐냐면 인자가 한 것이다. He came to serve. 그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Not be served.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됐죠. 섬김을 받는 거죠. And then 그리고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Give away 그의 생명을 몸을 대신해서 교환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a whole hostage. 자, 이게 볼모로 잡힌 포로로 잡힌 거죠. 포로로 잡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의 생명을 주러 왔다. 자, NASB에 보면요. 뭐뭐처럼 인자는 뭐뭐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쁜 용법이라고 되겠네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주기 위해서 왔다. 동사 얘기해서 되겠습니다. 같은 투부 정사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죠. 주기에 그의 생명을 랜섬이라고 되어 있죠. 대속물로 몸값으로 많은 사람들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As they were leaving Jericho, 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a huge crowd followed.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Suddenly they came upon, 우연히 만난 거죠. Two blind men을, 두 명의 맹인을 앉아있는, 자, 이렇게 꾸미면 되겠네요. 길가에 앉아있는, when they heard it, 자, 그들이 들었을 때, it was Jesus passing. 예수께서 지나신 것을 들었을 때, they cried out, 그들이 외쳤습니다. Master, have mercy on us. 자, have mercy on. NIV에 많이 나온 표현인데 여기 메시지 성경에도 그대로 썼네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mercy, 긍휼히 여기셔서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대문자로 써놓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도 자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The crowd tried to hush, hush, 침묵시키다. 무리들이 침묵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을 어분 강조입니다. 그 이제 두 명의 메인이죠. 그러나 they got all the loud, 비교급이죠. 더 크게 모두 아주 더 크게 그렇게 외쳤어요. 외치면서 Master, 주님, have mercy,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son of David. Jesus stopped, 예수께서 멈추시고 and call up, 부르셨습니다. What do you want from me? 나에게서 뭘 원하느냐? They say, 그들이 말했어요. Master, 주님, we want, 우리는 원합니다. Our eyes open. 자,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예. 주어, 동사, 목적, 목적해 보고 이렇게 과거분사형태로 그대로 쓰다 보면 되겠죠. We want to see,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Deeply moved. 자, 깊이, 측은하게. Moved 하면 움직이다는 뜻이지만 감동받다. 깊이 감동받았어. 척은 마음으로. Jesus touched their eyes.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터치했습니다. 맞으셨어요? They had their sight. 그들의 눈이 back, 다시 돌아왔습니다. That very instantly. 그 바로 순간에. 바로 그 즉시 다시 돌아왔어요. And joined. 합류했습니다. The procession,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